선거철 이게 예를 들어 선거만 다가오면 미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변했냐고. 어? 그게 문재인을 지키는 거냐고. 내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당신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어? 왜 사람들이 몇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내가 막 항의도 한것 같아요. 제가 5분 만에 이 똥파리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비치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나오면서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시청을 했었어요. 저도 봤는데 그 뒤에다 청와대 로고를 예, 그렇고 처음에 아 문재인 대통령 방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뭔가 그런 줄 시작됐구나 알았어요. 그렇고 응원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팟캐스트를 정치 신세계라는 걸 동시에 시작합니다. 팟캐스트 쪽에서는 정치 신세계,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는 UBC라는 걸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냐면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 2018년 그 지방선거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방신가부터 자기네들이 미는 후보를 중점적으로 이제 대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미는 후보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친문 적자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적통이 나온 거구나. 거기서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김진표가 등장해요. 김진표가 갑자기 거기서 그쪽 방송에 굉장히 영웅화되기 시작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정청래 의원도 거기 섭외를 했어요. 한번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가 많이 문재인 나왔던 것 대통령의 같아요. 진짜 열혈 지지층들이 있는 방송이다 생각해갖고 한 번씩 나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거기 김정민 의원님 굉장히 많이 거기서부터 나오셨는데요. 이상해갖고 이제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손절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그분들을 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섭외해서 안 나오면 까요. 그러면서 적어도는 찌시 돼요. 반문. 반문 이렇게 이제 점점점점,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꼬질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데스노트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김진표, 전해철, 박광온 이런 사람들, 처음에 김경수까지 자기네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신적으로 모셔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정청래 좋은 사람이고 다뭐 민주당 사람들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악마화시키냐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UBC라는 방송을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이건 좀 정도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저희가 뭐 다른 방송들 보면서 똥파리들이다. 저거는 대선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주위에 꼬이는 똥파리들아. 그래서 거기서 똥파리라는 말이 이동형 작가에 의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나는 처음에 굉장히 좋은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갈수록 민주당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민주당 내에서 자기네들이 감별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친문의 적자. 아니다. 저거는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2018년 지방선거가 오는 거죠. 그때 전해철 대 이제 이재명이 지사가 붙는데 그때 문구로 오솔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이재명 너무너무 싫다라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해철이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형수 욕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다 나왔어요. 해경군 김씨라고 하면서 트윗 사건, 뭐 네, 형님 맞아요. 강제 입원 사건 이미 한번다 거기서 검증을 받았던 사건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골이 깊어지기 시작해서 전해철이 이제 심지어 이재명 지사를 고소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물론 고소는 취소했지만 그래서 이제 문구로 오소리 문파라는 사람들에게 이재명은 악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악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악마처럼 돼 있죠. 오죽하면 이재명이 이제 전해철을 이기고 경기도지사에 올라갔는데 이재명이 싫으니까 이제 남경필 그렇죠. 특자라는 이재명이 운동이 싫으니 남게. 벌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 얘는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재명이 싫다 그래갖고 남경필 찍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얘네들이 하락세를 걷기 시작한 거야. 손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당대표 선거가 옵니다. 전해철의 대리전이 이제 김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이해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해찬과 김진표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해찬은 뒤늦게 나와요. 김진표는 맞아요.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를 했는데 예상했던 듯이 늦게 나왔지만 이해찬이 그 당시에 압승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김진표는 문구로 오소리 오소리 하면서 이재명 탈당하라 그러면서 막 현수막 들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한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김진표가 언제부터 친문인지 모르겠지만 친문의 대표적인 이제 의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3등을 해요. 그랬죠. 심지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 송영길이 송영길, 그다음에 같이. 김진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과거 UBC 진행자 권순우기가 과거 발언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를 찬양하고 조국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비판했던 그런 글들이 이제 SNS에서 돌기 시작하면서 UBC의 회원이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겪는 것이죠. 내부에 고이석 기자님도 사실 거기 처음에 UBC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다 나와서 UBC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죠. 그러다가 이제 UBC라는 그 법인이 없어지면서 거기 UBC가 갖고 있었던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한 7만 명, 8만 명 됐어요. 그 채널을 이제 교묘하게 권순우기가 법인 거를 반납하지 않고 지 개인 채널로 싹 바꿉니다. 이건 아직 제가 한번 고소를 하려다가 냅둔 건데 지금 권순우기의 뭐 권 기자의 뭐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과거 UBC 거예요. 그러면 지가 그걸 개인 사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백브리핑인가 그거? 그 백브리핑이라는 것은 권순우기랑 같이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잘. 근데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UBC가 망하니까 지가 나와서 백브리핑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재명 저격 영상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세대 그 똥파리들은 지고 2세대 이제 선거처 이게 얘네들은 선거만 다가오면 미쳐요. 그런 특징이 있다. 예,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완전 제가 사실 옛날에 똥파리들이랑 더 가까웠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순수하게 문재인 대통령 같이 지지했던 지금 젠틀제인의 그 카페지기 그런 사람들 저랑 약속을 안 해도 그냥 그 항상 현장에서 그 사람은 사진 찍고 나는 카메라 들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저는 다 알고 있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쟤네들이 오죽 내가 답답해서 전화해서 왜 그렇게 되셨냐고 왜 그렇게 변했냐고 그게 문재인을 지키는 거냐고 내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당신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왜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내가 막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너희들 앞으로 현장에서 나 만나면 너희들 따귀 한 대씩 맞을 준비하고 나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이 여기 정치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치 보따리 자영업이 나쁜 거 아니야. 정치 보따리 장사예요. 장소예요. 정치 브로커들이에요. 보따리 장수들. 보따리 장수.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풀고 다니면서 보따리 불고 다니는 보찜 장수들이에요. 정치 보찜 장수들. 이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고 보찜 장소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아, 시사의 품격도 그쪽이에요? 몰라요. 나 어떻게 그런 놈들. 정치 떳다방 정도쯤 된다. 정치 떳다방이 맞겠다. 그래서 제가 늘 방송할 때 2017년 이후에 나타난 유튜브들은 조심해라. 일단은 검증은 필요하다.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고 어디 와서 그 방송 몇 번 들으면 좋았다고 홍보해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해요. 정치 자영업자는 너무 좋은 표현이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브로커들이에요. 네, 브로커니까 정치 떳다방. 브로커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떳다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떳다방. 떳다방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선거에 개입해갖고 드루킹처럼 뭐 자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제가 방송에서 최초 공개하는데 네. 이낙연 지사가 사면 발언을 합니다. 네. 사면 발언을 하니까 지지율이 폭락을 해요. 그렇죠. 1월 달인가? 네, 맞아요. 폭락을 할 때 저쪽에서 브로커 새끼 하나 있어요. 지금 실명은 공개 안 할게요. 그 닉네임 뭐뭐뭐가 브로커가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그놈이 지금 이낙연 민평년의 마청이라고 불리는 그 서른 의원. 서른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캠프의 어떤 선대본부장 그렇죠.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서른 의원과 백은종 선생님을 연결을 해요. 초심 백은종 선생님. 왜 그랬냐. 백은종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은종 선생님을 만나면 사면 발언에 대해서 좀 백은종 선생님 그만해라 라고 하면 이게 될 줄 알고 그놈이 서른 의원과 백은종 선생님을 연결 자리를 만들어요. 그런 브로커들이 있어요. 근데 백은종 선생님이 듣다 보니까 서면 발언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나왔고 그리고 뭐 백은종 선생님이 민주주의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비판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놈들인지도 알아요. 예, 네, 그래서 공생인 관계라고 봐야 되나요? 정치인하고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제가 참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이 당내 선거를 해서 제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똥파리에 대해서 개보도 쓸 수 있어요. 아 그게 그 정도예요. 어떤 놈이 처음에는 어떻게 촛불 들고 나왔다가 갑자기 글 좀 쓴다 그래갖고 헷가닥 해갖고 저쪽에서 어떤 위치로 해갖고 했는지 그 유튜브에 SNS에서 지금 이름 날리는 놈들 대부분 옛날에 순수하게 촛불 들었던 놈들이거든요. 그런 놈들 변질 과정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자 일단 저 준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그거 알기는 어렵고 저도 뉴비 씨 보다가 아 너무 이상해 갖고 저는 안 봐서 그 뒤에는 뭐 잘 몰랐는데. 네. 예 어쨌든 예. 이런 네거티브는 지지자들 그쪽에서부터 더 좀 우리가 좀 과열되고 있는데 좀 자중하자라는 예, 뜻으로 제가 말씀.